제가 볼륨 매직을 하지 않고 약으로만 필 거예요. 근데 약으로만 핀다고 하면은 단가도 확실히 싸질 거고 가성비 있는 시술로 받을 수 있겠죠. 계속 무작정 기르고 있습니다. 그 매직키드 마술이 알죠? 네, 그런 머리입니다. 형태는 가르마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제거, 제거, 제거. 속내주기. 형태 만들어주기. 하나, 둘, 셋, 넷. 쉐이빙 면도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, 이렇게 파마가 만약에 망했어요, 혹은 마음에 안 들거나 컬이 과해요, 이런 경우에 파마를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볼륨 매직을 하시거나 머리를 다시 피는 경우가 있어요. 하지만 그런 방법도 좋긴 한데 저기 매직약을 가지고 머리를 펴주는 거예요. 이 방법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버리면요, 본인이 가지고 있던 펌기가 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조언을 받거나 샵에 가셔서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. 하지만 불가피하게 볼륨 매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.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게스트로 나온 이분은 펌기가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만 잘 잡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헹궈주면은 적당한 펌기와 함께 지금보다는 훨씬 예쁜 디자인으로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볼륨 매직을 하지 않고 약으로만 필 거예요. 그리고 미용실 갔을 때 약으로만 핀다고 하면은 단가도 확실히 싸질 거고 가성비 있는 시술로 받을 수 있겠죠. 약을 다 바른 상태에서 빗질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, 1분 1초가 컬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핸들링 하면서 봐줘야 됩니다. 컬이 좀 더 많다면은 다시 한번 재도포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돼요. 지금 약 바른 지 3분에서 5분 지났거든요. 지금 핸들링 했을 때 기본적으로 컬감 자체가 이만큼 남았어요. 실제로 헹구고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헹굴 때는 온수가 아니라 조금 시원한 물로 헹궈주시는 게 손상에도 도움이 되고요. 지금 골든타임을 잘 지켜줘서 제가 원하는 컬이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남아있는 컬감을 보세요, 여러분들.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컬감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을 남자분들이 좋아해요. 많이 풀렸네, 진짜. 그치. 요즘 이상적으로 가르마 형태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해드릴게요. 이런 느낌으로 컬을 만들어서 넘어가는 듯한 흐름만 주시고 이 상태에서 기르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. 제 앞머리 부분이 이렇게 옆쪽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. 요렇게. 나는 이쪽은 괜찮은데 왜 한쪽은 이렇게 돼 있지? 이런 분들께 앞쪽에 대한 교정을 하게 된다면 얼굴을 가리면서 가르마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아까는 이렇게 팍 넘어가가지고 너무 이상했잖아요. 그래서 빗질을 딱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요. 중화를 해주고요. 앞쪽에 볼륨 꺼지지 말라고 로트까지 집어넣습니다. 앞머리 형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잡아주고요. 손질과 드라이 없이 기본적으로 펌을 푸른 디자인이에요. 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. 이 세상의 끝을.